네, 간밤에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오히려 반가운 농민들도 있습니다. 바로 수박재배 농민인데요. 가뭄의 당도가 높아지면서 최상급 꿀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지에서 갔다 온 싱싱한 수박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동 선별기를 통해 크기와 당도별로 분리된 수박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 산지 유통센터에서 하루 출하되는 수박은 70여 톤. 맛도 좋아 무작위로 추출한 수박의 당도가 무려 12브릭스가 넘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덕에 수박의 당도가 최상급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 가야가나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수박의 당도를 향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박의 품질이나 당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가뭄의 농가마다 비상이지만 수박 농가만큼은 요즘 같은 날씨가 고맙기만 합니다. 덕분에 수박 출하 시기도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졌고 이른 더위에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브릭스 이상 내용과 무게를 자동 선별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만큼은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비자 되시는 분들께서 믿고 도내에서 가장 빨리 출하되는 청주 오송 수박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